날렵한 몸에 날카로운 눈매를 자랑하는 기품 있는 새. 쉽게 길들일 수 없어 지조 있는 선비의 상징으로도 여겨진 꿩은 예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 먹어온 귀한 식재료 중 하나라는데, 역대 조선 임금 가운데 가장 장수했던 영조대왕의 수라상에도 빠지지 않았다는 진미 꿩. 그 고급스러운 맛과 함께 작지만 알찬 맛을 내는 새뱅이 매운탕부터 얼큰하게 졸인 코다리찜까지 충주의 다양한 토박이 음식을 찾아가 본다. 충청북도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충주시. 통일신라 때부터 남과 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유명한 이곳은 산과 호수가 어우러지는 절경이 빼어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다목적 댐으로 알려진 충주호와 내륙지방을 품고 있는 월악산은 이 지역의 보물. 왕들이 즐겨 찾던 소환보 온천도 가까이 있어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산행과 온천을 겸할 수 있는 1등 여행지 충주. 이곳엔 어떤 먹을거리가 뿌리내리고 있을까? 월악산을 오르는 길에 만날 수 있는 꿩요리 전문점. 꿩요리가 흔한 충주에서도 독보적인 맛을 자랑하는 곳이다. 충주 이쪽 지방에 꿩이 유명하게 된 그 동기는요, 이 지방에서 꿩을 직접 그 산란기 초기부터 그냥 산에서 그 저기 알을 주워다가 부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분양 마을이 됐고 시초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개발한 거죠. 양지 바른 산간 지형을 갖추고 있어 예부터 꿩이 흔했던 충주. 자연스레 꿩고기를 이용한 요리도 발달해 왔는데, 특히 1970년대 무렵 수안보 온천을 비롯해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꿩요리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꿩 그 살기 좋은 지역으로 적합해요. 이곳이 이제 산간 지방이고 공기도 좋고 그냥 태양이 좋아요. 일단은 꿩은 좀 따뜻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꿩 부화도 잘 되고. 꿩고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이 꿩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도 많아졌다는데, 이곳도 그중 하나. 약 30년 전 산에서 주운 알을 부화시킨 것을 계기로 지금의 농장을 일구게 되었고, 최근 들어 다양한 꿩 요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맛도 좀 더 육질이 단단해서 좋고 장기가 아무래도 좀 더 크니까, 예, 우리가 먹기에는. 수컷인 장기와 암컷인 까투리로 구분되는 꿩. 장기는 깃털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꼬리가 눈에 띄게 긴 편. 이에 비해 까투리는 색이 덜 화려하고 꼬리는 짧은 편이라 쉽게 구분된다. 소화가 잘 되고 피부병에도 좋아 예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빠짐없이 올랐다는 꿩. 그 맛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요리가 궁금하다. 그냥 계속 분양만 한 7, 8년 하다가 그 다음에 부화해서 그 분양을 하는 그것도 이제 수요가 너무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요리를 개발한 거예요. 코스 요리로 준비될 만큼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쓰이는 꿩.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이듬해 여름이 되기까지가 제철이라는데, 식용으로 쓰이는 장기가 10월 이후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기 때문이다.
이제 저희가 그냥 막 잘라서 도리탕이나 뭐 그런 거를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막 자르는데 요거 이제 부위별로 요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돼요. 큼지막하게 토막내서 손쉽게 요리하는 닭과 달리 부위별로 정교하게 살을 발라내야 요리에 쓸 수 있는 꿩고기. 가슴살과 안심, 허벅지, 종아리, 날개까지 다섯 부위로 구분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조리하는데 뼈 역시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다가 샤브샤브에 육수를 우려낼 때 사용한다. 한꺼번에 요리를 하면 저희가 이제 맛을 느낄 수 없는 게 요거는 아주 안심이라 해서 너무 부드러운 살을 갖다가 다 같이 익혀놓으면은 이거는 딱딱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대로 맛을 볼 수 있게끔 이제 요리를 해야 되고 가슴살은 가슴살대로 우리가 또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가슴살은 얇게 저며서 회로 먹고 다리살은 꼬치로 요리하는 것이 정석. 나머지 부위는 만두 속이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다. 부위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살려 조리하기 때문에 회부터 샤브샤브, 생채까지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꿩. 그야말로 팔방미인 식재료다. 요거는 이제 잡은 지 우리 이제 한 두세 시간 넘어가면 회를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직접 즉시 잡아서 해드리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맛은 이제 요게 참치 막으로 네, 그 맛이에요. 회로 잡설 때는. 많은 요리 중에서도 으뜸은 단연 회. 갓 잡은 싱싱한 꿩고기의 겉가슴살을 이용해서 조심조심 얇게 썰어내는데 분홍빛을 띠며 기름기가 많지 않은 것이 회로 먹기에 적당하다. 그냥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으면 회고 요거를 살짝 익히면 사부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부는 또 익히는 방법이 또 좀 중요해요. 요거는 많이 익히면 익힐수록 단단해져요. 오징어처럼. 오징어가 많이 익으면 딱딱하고 맛이 없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 가슴살이 회로 먹기에 안성맞춤이라면 허벅지살은 꼬치가 제격. 꿩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 같은 크기의 파와 양파, 버섯, 그리고 알맹이가 실한 은행과 곁들여 꼬치를 만든다. 아무래도 이제 요 허벅지 부위에서 살이 좀 모양이 나와요. 딴 데서는 모양 낼 살이 없어요. 회 빼고 나면은 살이 너무 작고 조잡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허벅지 부위로다가 이용을 하는데 예,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익혀서 먹을 수도 없고 요 육질이 약간 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익혀서 먹기도 그렇고 또 요걸 회로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꼬지를 꼬여서 살짝 익혀 먹는 방법이 참 이렇게 먹어보면 육질이 딱 입맛에 맞아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채소와 조화를 이루며 정갈하게 만들어진 꼬치. 따로 밀가루나 달걀옷을 입히지 않고 바로 기름에 올려 깔끔하게 익혀주는데 부드러운 꿩의 살코기와 아삭한 채소가 어우러지는 맛이 그만이다. 이번엔 새해 첫 밥상에 단골 손님으로 오르던 꿩 만두를 빚을 차례. 꿩 뼈에 붙어있던 살을 모두 발라낸 다음 삶은 무채와 숙주, 양파와 함께 골고루 섞어 만두의 속을 만든다. 그런 다음 얇게 빚은 만두피에 속을 꽉 채워주면 만두 중에서 으뜸으로 쳐주는 꿩만두가 완성된다. 옛날에 만두국을 끓일 때는 이렇게 딴 만두는 이렇게 터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터져도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터져도 이렇게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꿩만두가 최고라는 건 맛보다도 음식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나오니까 어른들이 손님들 대접할 때 아주
꽁이를 그것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 대접할 때 최고였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예쁘게 빚어진 만두를 맛있게 쪄내는 일만 남았는데 김이 오르는 찜통에 젖은 배를 깔고 만두를 올린 다음 20분 정도 익혀주면 된다. 알맞게 쪄진 꽁만두야말로 맛있는 웰빙 간식이다. 꽁은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높다 보니까 요즘 건강을 많이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더 이거를 많이 찾으시니까 제가 이제 꽁을 하게 되는 거죠. 꽁 한 마리로 푸짐하게 차려진 만찬.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이상적인 상차림으로 꼽히는 충주의 뿌리밥상이다. 닭고기보다 한 수 위로 여겨지는 꽁고기는 회로 먹는 것이 일품. 갓 잡은 꽁의 가슴살만 도려내 얇게 썰어 그대로 먹으면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리는 맛을 실감할 수 있는데 이때 생선회처럼 겨자 소스를 곁들인 간장을 곁들이면 그 풍미를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다. 한 끼 식사로 회만 먹기 허전할 때는 초밥이 제격. 야들야들 부드러운 꽁회와 새콤달콤한 초밥이 어우러지는 별식이 된다. 꽁 요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음식 중 하나는 꽁 샤브샤브. 꽁뼈를 우린 육수에 각종 채소를 넣고 푹 끓인 다음 꽁고기를 살짝만 담가 익혀 먹으면 부드러운 육질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 앞으로는 지금 이제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에 더 좋은 그런 요리를 이제 더 개발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이제 자연에 가까운 그런 요리를 더 많이 개발해서 손님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인 탓에 예부터 해산물이 귀했던 곳 충주. 대신 호수와 강이 많아 민물 생선을 즐겨 먹어왔다는데 그 중에 충주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 충주 남한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식당. 이곳의 대표 메뉴는 민물새우 매운탕이다. 양파, 파, 무, 기본 고춧가루, 소금 약간. 기본 양념 들어가는데 기본 양념만 해도 새우에서 우러나는 그 시원한 국물 맛이 그 맛 때문에 특별히 다르게 뭐 특별한 양념이 필요 없고. 시골 도랑의 맑은 물에서 잡히는 민물새우가 바로 새뱅이. 몸 길이가 겨우 25m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새우와 진검이라고 불리는 앞발 긴 새우를 모두 합쳐 새뱅이라 부른다. 원래 민물새우는 깔끔한 맛 때문에 육수를 낼 때 사용하는 재료로 유명하지만 충주에서는 민물새우를 가득 넣어 맛을 내는 새뱅이 매운탕이 별미로 꼽힌다. 한 50년 전에 그때는 이 저희 논두렁 옆에 보도랑에도 새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저 새우가 그 잡을래도 채 이런 거나 손으로나 잡고 우리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우습게 알고 넘어갔죠.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맛이 나니까 요즘은 그 충주댐에 있는 허가난 어부들이 그 허가를 내서 그 새우를 잡는 망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획량이 좀 늘으니까 음식점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민물에서 흔히 잡히는 새뱅이를 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어온 충주 사람들.
만드는 방법은 여느 매운탕과 큰 차이가 없는데, 먼저 냄비에 새뱅이를 적당량 담아준다. 그 다음 육수의 시원한 맛을 살려주는 물을 넣고 고춧가루를 넉넉하게 풀어 매운탕 특유의 칼칼함을 살려주는데, 이 상태로 한 소끔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머지 채소를 맨 마지막에 넣는다. 옛날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민물새우가 여기서 우러나는 그 맛이 시원한 맛이 나니까 특별히 다른 거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일반 매운탕에선 국물 맛을 내는 조연으로만 쓰였던 새뱅이. 하지만 여기선 물 반, 새뱅이 반. 말 그대로 새뱅이가 주인공인데, 국물 맛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끓여준 다음 굵직하게 썬 대파와 콩나물 등 채소를 듬뿍 넣어준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재료는 두부. 이때 두부를 두껍게 썰면 잘 익지 않고 국물 맛이 제대로 배지 않기 때문에 얇게 썰어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한 20몇 년 전에 그때는 댐, 충주댐 그 근처 가서 저녁나절에 솔까지 꺾어서 이렇게 솔까지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새우가 거기 숨어요. 한참 있다가 확 끄집어내면은 새우가 이렇게 우르르 쏟아진다고. 그럼 그거 이제 튀김가루에 묻혀서 튀겨 먹기도 하고 매운탕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지.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게. 충주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뿌리 깊은 맛, 새뱅이 매운탕 밥상. 끓는 모습만 봐도 속이 얼큰하게 차오르는 듯한데, 고춧가루의 붉은 빛 때문에 얼핏 매운맛이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전혀 맵지 않고 간이 잘 맞는 것이 특징.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은 얼큰하면서도 뒤끝이 개운하다. 또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입안에 가득 들어오는 새뱅이는 꼭꼭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면서 매운탕의 감칠맛을 살려준다. 식당 하는 사람들이야 뭐 손님들 저기 맛있게 먹고 갑니다 할 때가 제일 기분 좋죠. 식당 하는 사람들은 음식 남기고 하면은 불안해요. 맛이 없어서 저러나. 그래서 그 음식 이 매운탕이건 뭐건 남으면은 싸드린다 그러면은 싸가지고 하시면은 좋고, 왜냐하면 음식 쓰레기도 줄이고 맛이 없으면은 안 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맛있게 다 드시거나 남은 거 싸가시거나 그럴 때 기분 제일 좋죠. 해산물이 귀한 탓에 어딜 가나 민물 매운탕 일색인 충주. 가끔이라도 바다 요리가 먹고 싶어진다면 망설임 없이 찾아갈 만한 곳이 있다.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코다리찜 전문점. 덕분에 주인장은 아침부터 손님 맞이 준비로 바쁘다. 찜에 사용되는 육수가 깊은 맛을 내야 코다리찜의 맛도 살아나는 법. 총 7가지의 재료를 넣어 국물이 충분히 우러날 때까지 푹 끓여준다. 코다리찜 나오는 육수예요, 만드는. 여기에는 무, 양파, 대파, 다시마, 디포리, 다시멸치, 양파, 이거 북어 대가리 이렇게 해서 이걸 한 7시간 정도 끓여요. 그래서 이 물로 코다리찜을 만드는 거예요. 육수로 해갖고. 다시마는 기본. 북어머리에 각종 멸치와 채소를 넣고 7시간 동안 우려낸 코다리찜 육수. 생선 특유의 비린내는 없앤 대신 시원하고 고소한 맛을 더했다. 이 코다리찜이라는 게 꼭 뭐 바닷가에서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누구나 한국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게 이 코다리나 명태, 황태, 동태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내륙 지방이라서 다른 생선은 와도 신선도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한번 말린 거기 때문에 신선하게 이렇게 보관하기도 좋고 또 사람들 다 좋아해요. 바다에서 생선을 싱싱한 상태로 가져오기 힘들었던 충주에서 즐겨 먹었다는 코다리. 명태의 내장을 뺀 뒤 꾸덕꾸덕하게 반쯤 말린 것으로 신선도가 떨어질 염려 없이 먹을 수 있어 좋은 재료가 됐다는데, 북어보다 촉촉하고 생태보다 쫀득쫀득해 식감이 좋은 코다리. 찜이나 조림으로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단다. 이게 소스예요. 소스를 만들어서 한 3일 정도 숙성을 시킨 거예요. 육수를 비린내 안 나게 맛있게 구수하게 빼야 되고, 또 소스요. 소스를 만들 때 그 양념 비율을 잘 해야 돼요. 저는 과일 가지고 그 맛을 내는데 과일이 한 세 가지 정도 들어가요. 육수 만들 때 과일, 마늘, 고춧가루, 양파 이렇게 그 갈아서 만들어요. 코다리 속에 양념이 잘 배어들 때쯤 미리 손질해둔 콩나물을 가득 넣어주는데, 나머지 채소를 넣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바로 속까지 잘 익은 코다리를 미리 꺼내는 것. 너무 오래 끓일 경우 코다리 살이 으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코다리만 건져낸 양념에 미나리와 대파를 비롯한 채소를 넣고 살짝 데치듯 볶아내는 주인장. 특유의 아삭거림과 향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제 미리 건져둔 코다리 위에 콩나물과 채소를 수북이 올려주면 끝. 겨울철 달아난 입맛도 단번에 되찾아주는 별미 중의 별미다. 좀 매콤해요. 매콤하면서도 뒷맛이 개운해요. 콩나물에 이 코다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느끼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또 소화도 잘 돼요. 좋아요. 충주에서 맛보는 색다른 코다리 밥상. 흔히 먹을 수 있는 매운탕과 달리 조림이나 찜으로 요리해 밥과 궁합이 더욱 잘 맞는데, 부드럽진 않지만 찰진 식감이 더욱 돋보이는 코다리 살에 적당히 졸여진 양념 국물을 곁들여 먹으면 그 맛에 누구라도 반하게 된다. 특히 시원하고 아삭한 콩나물과 함께 쫀득한 코다리 살을 얹어 먹는 맛은 단연 최고. 먹을수록 씹을수록 맛이 더해지는 충주의 집입니다.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이 여름에는 야채 같은 거를 제가 직접 다 농사 지었었어요. 그래서 무공해로 믿고 드실 수 있고, 또 코다리 역시도 시중에 막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상에서 말린 거 바로 갖고 오기 때문에 신선하고 깨끗하고, 한국인이 즐겨서 먹을 수 있는 옛날부터 많이 먹었던 향토 음식, 고유를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음식들을 전 하고 싶고 그게 좋아요. 아름다운 절경을 품고 있는 온천의 고장으로 유명한 충북 충주. 사계절 내내 색다른 매력으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는 이곳은 먹는 즐거움도 큰 고장이라는데, 귀하게 대접받는 기분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꿩밥상은 충주의 대표적 미식거리. 꿩회부터 샤브샤브까지 코스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맵지만 맛있고 얼큰해서 속이 시원한 새뱅이 매운탕과 한번 맛보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코다리찜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토박이 음식들. 어디론가 슬쩍 떠나고 싶어지는 이 계절에 가까운 충주로 맛있는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물이 아주 좋아요. 서울에서도 1시간 거리면 올 수 있는 거리고 물도 좋고 또 여기는 또 한우 농협 직판장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좋고 싸고 맛있고 또 그런 거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온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근처에는 이렇게 향토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 뭐 콩물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예, 괜찮아요. 오시면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